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은 봄에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여름에 태어난 사람들, 어느 시기에 재물 운이 좋은가, 어느 때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봄에 태어난 사람들. 봄. 2월달, 양력으로 2월달, 3월달, 4월달을 이야기합니다. 양력으로. 이때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5월달, 6월, 7월달에 태어난 사람들. 봄이죠, 봄차. 여름이고요. 자, 봄에 태어난 사람들이 2월을, 양력 2월을 호랑이 달을 합니다. 인월, 그 다음에 묘월, 진월. 그 다음에 5월, 4, 5미 이렇게 됩니다. 내가 여기에 태어날 때 여기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 인월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 묘월, 진월, 여기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어느 시기에 재물적으로 풍요를 누리고 나는 또한 사업가인가 아니면 소송으로 가는가, 소송으로 가는 것이 좋은가 한번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축인미 있습니다. 자축인묘, 진사, 오미, 신유수대. 여기에서 인묘진, 인묘진이죠. 인묘진, 여기. 인월, 묘월, 진월에 태어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재물,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는 대운은 언제 대운이냐? 인월에 태어난 사람들이 과연 진, 사, 오, 미, 신, 유술 어느 운에서 발복하는가, 대운에서. 저는 인월, 묘월에 태어난 사람은 공통분모가 뱀사자가 하나가 나옵니다. 뱀사자. 이 대운에 들어올 때, 사대운에 들어올 때 운의 흐름에서 굉장히 발복할 수가 있다. 다른 시기에는 그렇게 큰 운의 흐름을 취하는 것이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사주 구성이 좋은 사람들 대부분 이 시기에 크게 상승을 하게 된다. 큰 결실을 얻게 된다. 이걸 이야기죠. 재물과 재물, 명예를 얻을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오미신유, 유 자체가 있을 때 유. 그 다음에 소축자가 들어오는 소축자. 그래서 인묘에 있는 사람들이, 인묘에 있는 사람들이 소축자가 들어올 때하고 뱀사자가 있을 때하고 다귀자가 들어올 때 이때 물질적으로, 물질적으로 괜찮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부분에서는 풍요롭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 대운에서는 인묘월에 태어난 사람들이 대운이 사대운이 들어왔다 해서 제게 질문을 할 때 제가 사업에도 괜찮습니까? 이때 승진이 됩니까? 질문한다면 그래도 이 시기가 가장 괜찮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사주 전체를 원곡을 보면 대운을 보면 더 선명하게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 시기만 인묘는 괜찮다. 그 다음에 유 대운이 들어올 때 이때 괜찮다. 물질적으로 괜찮다. 술은, 술과 해는 여기에 비해서 좀 처지지고 안정성에 의해서 좀 여기는 안정성으로 하고 이때는 운세 흐름에서 큰 재물을 취하는 시기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묘진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인묘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 시기를 참고해봐라. 그러니까 인묘월에 태어난 사람은 실질적으로 사업에 대한 기질, 장사 기질 이런 부분이 충분히 농후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크게 물질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설명할 수 있겠죠. 여기 1월에 태어났다면 이게 10대, 20대, 30대 이런 시기에 4대운이 돌 때 40대, 50대, 60대, 70대. 그러니까 인묘에 있는 사람들은 중말년, 인묘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중년과 말년이 풍요롭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경제적으로 그래도 조금 풍요를 누린다 이걸 이야기죠. 중말년으로 갔을 때 그냥 이 달에 태어남과 동시에. 그런데 진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여기는 진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40대 정도, 50대에서 크게 재물을 취할 수 있는 흐름이 있다.
여기에 들은 유라는 글자가 들어올 때 이 유대원에서 가장 물질적 풍요를 누릴 수 있고 술대원에서 부동산에 대한 소유를 가질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해 줬습니다. 친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 시기다 이렇게 보죠. 유와 술이 가장 좋은 운세 흐름이다. 해는 안정기고 이때가 큰 변화를 통해서 활동을 통해서 재물을 거두려고 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월은 어쨌든 축대운과 유와 술에 관계된 부분에서 물질적으로 좀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시기니까 이런 시기에 뭔가 좀 투자한다면 참고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친월에 태어난 사람은 여기는 좀 사업적인 기질이 좀 강하고 사업에도 좀 괜찮다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진은 반반이다. 소속으로 갔다가 갑자기 자영업을 돌리든지 자영업을 하고 있다가 여 도저히 안 돼서 소속으로 들어가든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 친월에 태어난 사람의 특성입니다. 여름철에 태어난 사람들, 4, 5미에 태어난 사람들 여기도 보면 알겠죠. 자축인묘, 자축인묘, 진사, 오미, 신유술에 사 여기 하나만 사월에 태어난 사람들 사월에 태어난 사람들 저는 사업적인 기질을 발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사업에 대한 부분을 장사하거나 사업에 한다면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대원에 들어온 사람들 언제 돈을 버느냐 이 사람들 당연히 가장 좋은 것이 유대운이다 이걸 이야기죠. 유대운 이때 유대원에 있는 사람들 4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유대원이 들어올 때 돈과 가장 크게 씨름한다 이 시기가 한번 해볼 만하다 이걸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축대원에 들어올 때가 괜찮다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해 줬죠. 그래서 4월에 태어난 사람들이 이 대운의 흐름이 이렇게 가면 한 30대 40대 정도 되겠죠. 40대 50대 정도에서 축대운이 들어올 때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릴 수 있고 사가 5미 16 그러니까 여기도 한 40, 50대겠죠. 유대운이 들어올 때 물질적으로 좀 풍요를 누릴 수 있다. 이 찬스를 놓치지 말라 하겠죠. 그래서 4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어쨌든 유라는 글자하고 술이라는 글자 이 두 개에서 승부수를 띄워야 한다. 이 대운에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는 저는 이 같은 계절에서 이제 여름인데도 그 중에서도 오는 사업이 아니라 여기는 월급 받는 것이 좋다. 급여를 받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오히려 급여를 통해서 가는 것이 좋고 크게 5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말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물질과의 관련된 부분에서 사업적인 기질이나 이런 걸 발휘하는 것이 조금 약하다. 그래서 5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일찍 물질이라는 운의 흐름이 잠깐 들어왔다 나가기 때문에 5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5월 말 달에 태어난 사람들은 소속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모두 유와 술, 해 이 사이에서 재물과 관련된 놀이를 하고 드는데 그 나머지는 큰 운의 흐름 자체가 아니고 특히 6월 하나만 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5월에 태어난 사람 저는 보편적으로 급여 받는 사람들이 많다. 급여 쪽으로 가는 것이 좋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부동산에 관계된 부분도 크게 이 5월은 관여할 수가 없다. 그런데 미에 있는 사람, 미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저는 소속, 월급 받는 생활을 해줘라 이걸 얘기죠. 승부수는 돈과 관련된 것은 여기는 부동산에 관련된 부분을 한번 노려봐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미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돈과 관련된 부분은 자영업 스스로 벌려서 하는 기운 자체가 자영업을 벌려서 재물을 형성하는 것이 해대운에 들어왔을 때는 참고해 볼 수가 있다. 해대운에. 그러나 전반적으로 미월에 태어난 사람들이 돈과 관련된 사업적인 기질을 발휘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운 자체가 보편적으로 좀 약합니다.
축에 관계된 부분에 좀 관련이 있고, 축에 관계된 부분. 그 다음에 사. 사 대운에 들어올 때 관련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미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2월에 태어난 사람은 그래도 소속이 좋고, 급여를 받는 게 좋고, 부동산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다른 달에 비해서 조금 관여가 깊다. 부동산에 대해서 많이 관여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봄에 태어난 사람들, 여름에 태어난 사람들, 어느 시기에, 어느 대운에서 물질적인 기운이 좋은가 한번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